네, 안녕하세요. 김승현 트레이너입니다. 자, 오늘은 핏분의 캐틀벨을 알려드릴 건데 핏분에서 새롭게 무게 조절 캐틀벨이 나왔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원판이 여러 방면으로 나눠져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자, 캐틀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의 무게 설정이에요. 사실은 캐틀벨이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너무 무거워도 안 되는데 초보자분들이 캐틀벨의 스윙이나 저크나 어려운 동작들을 하기에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캐틀벨의 전문가와 함께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제일 처음에 집에서 가볍게 하실 수 있는 중량 운동 정도로 시작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캐틀벨을 이용한 와이드 스쿼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와이드 스쿼트 하면 내 어깨 넓이보다 한 1.5배 정도 더 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발끝 방향, 발 앞꿈치를 45도씩 바깥쪽으로 벌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상체를 세우고 엉덩이를 뒤로 빼줍니다. 자,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그대로 내려가세요. 자, 내려왔을 때 이 다리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리의 각도가 정면을 바라봤을 때 직사각형 모양이 될 때까지의 다리 넓이를 측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너무 넓어지고요. 자, 간격이 좁게 되면 직사각형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내 어깨의 1.5배 정도. 자, 거울을 보시면서 연습을 해주셔도 좋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내 맨몸으로만 해도 충분히 운동이 되겠지만 나는 조금 더 자극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캐틀벨을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캐틀벨은 양 옆에 무게가 있는 덤벨과는 달리 손잡이가 위에 있고 아래로 무게가 향하게 돼 있어서 중량을 보다 더 밑으로 힘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틀벨의 손잡이 양쪽을 잡으신 다음에 그대로 캐틀벨이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와 주시면 돼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후 올라오면서 엉덩이에 힘을 주시고요. 내려가시면서는 허벅지 안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 그리고 엉덩이는 뒤로 빼주고 올라오면서 엉덩이에 힘. 자, 이 동작을 보통 15회에서 20회씩 3세트씩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 핏분TV, 유튜브, 네이버TV,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